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여보한테 맛있는 된장찌개 해달라고 해야겠다. 아, 여보, 여보! 참나. 아니, 이거 우리 여보가 왜 집에, 내가 오자, 집에 오자마자 삐져버린 거지? 아, 아, 설마, 퇴근하자마자 와가지고 뽀뽀를 안 해서 그렇구나. 아, 여보, 왜 삐진 거야? 당신이랑 어 지긋지긋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이 당신의 그 썩어 빠진 그 기억력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어. 썩어 빠진 기억력, 그게 도대체 뭐? 아, 설마 내가 그 오늘 뭐 그건가 보다. 결혼기념일인데 내가 장미꽃을 안 사왔구나. 내가 3초 새끼, 여보가 뭘 잘못했는지 빨리 말해봐요. 3 2 1. 아, 알겠다. 뭔데? 오늘이 우리 처음 사귄 날이구나. 그치? 그러네. 맞네, 맞네. 당신! 아! 뭐야? 이게 골프 친 거 뭐야? 이거는 내가 제일 아끼는 우리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얼마 주고 샀어 또? 아야, 얼마 안 줬어. 그냥 뭐 내 월급에서 조금 보태서 산 건데 뭘. 아,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내가 여보 때문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안 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뭐를 안 되겠는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야! 오 마이 갓! 내가 몇 번 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누누이 한 100번은 얘기했겠다, 여보한테. 어? 기억력이 안 좋으면, 사람이 착하게라도 해야지. 돈을 막 씀씀이가 왜 그래야? 여보, 그냥, 내가, 미안해, 아이고, 됐어요. 난 여보랑 할 말이 없으니까. 여보, 알았어, 살아요. 알았어, 살아. 오늘은 각방 사. 따르자야! 이럴 수가. 여보가 나한테 많이 화난 것 같아. 아, 이걸 어쩌면 좋지? 아, 이걸 어쩌면 좋지? 아, 이 골프채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아, 여보가 골프채를 불태워버렸어. 이거 어쩌면 좋지? 골프채를 다시 사야 돼, 사야만 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나의 잃어버린 골프채를 위해서 오늘 회사 쉬는 날 주말을 이용해서 PC방 알바를 시작했다. 하하하하, 좋았어. 여기서 몇 시간만 이제 조금만 더 일하면은 내 골프채를 살 수 있다고. 자, 근데 이 우리 동네라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선글라스를 끼고 오늘 일을 해야겠어. 자, 오늘 알바를 시작해볼까? 아이, 진짜 이거 엄마 지갑 훔쳐오느라고 아주 힘들었는데 이거. 엄마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이거 내가 이거 훔치면 뭐 엄마가 어쩔 수 있는 게 없지. 안녕하세요 손님. 아저씨. 여기 뭐야? 그 자리 있죠, 자리? 자리 있죠. 저기 앞에 네, 앉으시면 돼요. 저쪽. 아이고. 근데 엄마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알바하고 첫 손님인데. 이게 봉수잖아. 근데 봉수가 엄마 지갑을 훔쳤다고. 이 녀석 어디 있지? 어디 있어? 우리 여보잖아. 왜 그러세요, 손님? 아저씨, 저 엄마 지갑 훔쳐왔는데 엄마한테 걸리면 죽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아이, 그냥 엄마한테 잘못해서 비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제발. 일단 여기 뒤에 숨으세요. 여기 혹시 기저귀 차고 침 흘리는 애 안 왔어요? 안 왔는데요. 분명히 여기로 왔을 게 뻔한데. 애가 아빠를 닮아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거는 다 똑같이 해가지고 그냥 잘못 뺐어. 아유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더니 내가 진짜 이 녀석 걸리기만 해봐. 있을 텐데 분명 일로 오는 것 같았는데. 아빠를 이상하다. 닮아서.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 비켜주세요. 네. 야, 이 잉목사! 잉목사! 안녕하세요. 나 살려주세요. 저 이번에 가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살려주세요, 아저씨. 빨리 와, 일로 와나.
엄마 더 하나 해도 돼. 아, 손님들 이러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 나가서 싸우세요. 나가서. 네. 아니 아저씨 아저씨. 어 애를 숨겨놨으면 그냥 그냥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빨리 와. 그래. 잘 가라. 잘 가라 꼬마야. 어머 미안해. 너 이 녀석 하나. 아 알바란 건 참 힘든 거구나.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 요루루잖아. 아 그래도 아저씨 자리 있어요? 어 그래 꼬마야 뭐 게임하러 왔구나. 네. 저기 앞에 앉으면 될 것 같아. 저기 빈 자리. 아 아저씨 그리고 저 라면 하나 더 갖다 주세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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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감사합니다. 요루루가 이거 PC방에 와서 게임을 하려고 왔구나. 이걸 라면 하나 갖다 주면 되겠지? 어이 요루루가 게임을 안 하고 뭐 이상한 걸 하고 있네. 저 뭐 하고 있는 거지 저거? 아 꼬마 손님. 아저씨. 아 꼬마 손님 라면 나왔습니다. 라면 되게 맛있게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 네 꼬마 학생. 네. 어 그 혹시 그 컴퓨터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잉여맨 유튜브 보고 있어요. 아 잉여맨 유튜브. 아 나도 그거 참 좋아하는데 그거 재밌지 그거 꼬마야. 아니요 재미 하나도 없어서 악플 쓰고 있었어요. 잉여맨 왜 이렇게 재미없냐? 머리 너무 빠지는 거. 아 그래요 꼬마 학생? 네. 아 이거 우리 딸이 이거 PC방에 가서 악플을 쓰고 있네 이거. 나중에 이거 집에 가서 혼내줘야겠네 이거. 악플을 써? 인터넷에다가. 아이 이거 왜 이거 손님이 우리 가족밖에 안 오는 거야 이거. 바로 우리 집 옆에 있어서 그런가. 아 이거 PC방이 이게 알바가 꿀이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알바하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나도 메이플스토리나 해볼까. 손님이네. 아 뭐야 혜택이잖아. 즐거. 저기요 알바 아저씨. 예. 여기에서 가장 음침하고 더럽고 아주 음침한 자리가 있나요 PC방?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음침하고 더러운 PC방은 없고 뭐 자리를 달라고요? 그렇죠. 아주 조용하고 저밖에 없는 아주 더러운 공간 없나요? 아 그러니까 혼자만 이용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 PC방에 그 1인실이 있긴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니 이 공간이라면 날개를 펼칠 수 있겠어. 날개를 핀다고? 아 손님 어쨌든 이용 잘하세요. 네. 아니 태태기가 왜 PC방에 와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저서 이번에 완벽하게 분장했으니까 모르겠지.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아까 그 엄마한테 쫓기던 학생 아닌가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저 보세요 얼굴이 다르잖아요 얼굴이. 아 네 그럼 이거 옆에 있는 거 엄마 지갑 같은데? 제 지갑입니다 제 지갑. 아 네 PC방 재밌게 하세요. 이젠 안 들키겠죠. 개꿀잼. 에이 또 엄마한테 두드려봤겠구만 이거. 임범수 어딨어? 분명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았는데 아닌가? 아저씨 아줌마 네 저거 여기 봄수야 누구세요? 아들? 아니 누구세요? 아들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엄마 지갑을 들고 있구나? 누구세요? 아니 일로와!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거 청소년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PC방에 나가 주셔야 되는데 그 요루루 왔었지 참. 아 맞다 내 딸 왔었지 딸. 잉여맨 못생겼다. 아니 아직도 앞으로 달고 있단 말이야. 왜요 아저씨? 꼬마야. 왜요? 왜라니? 엄마가 걱정하시니까 그렇지. 엄마한테 빨리 가봐. 아빠도 걱정하실 거 아니야. 저는 청소년 아니라 유치원생이라서 괜찮아요. 빨리 컴퓨터 꺼 빨리. 이봐요 아저씨 저는 이만큼 돈을 냈으니까 저는 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빨리 나가. 너 그러면 안 돼. 너 경찰 부른다. 싫어!
아니 이게 10시 이후는 못 있는다니까. 빨리 나가. 요루야, 사실 아빠야, 아빠야. 엄마 들릴까? 어? 빨리 나가. 아빠, 아빠가 왜 여기서 나와? 야, 엄마한테 비밀로 해야 된다, 알겠지? 빨리 가, 집에 가. 빨리 아빠 치사 깎고. 빨리 집에 가, 너 엄마 들린다, 너 악플 난다고. 인간은 유튜브 재미없어. 아,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오시네. 아, 빨리 퇴근하고 싶다. 아저씨. 아, 네. 제가 지금 기력을 보충해야 되거든요. 라면 하나만 끓여주세요. 아, 네. 아니 도대체 태태기는 저기 혼자 방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아, 일단은 라면 물이랑 라면이랑 이렇게 끓여가지고 갖다 줘야겠구만. 그래 좋았어. 이 녀석들 그래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래, 어우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 잘한다 잘해. 재밌다. 재밌어. 아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아. 야, 잘한다 잘해. 야, 열심히 하네. 화이팅이다 화이팅. 저기 손님? 잠시만요. 손님, 이거 PC방에서 이런 걸 보시면 어떡해요? 이거 완전 아니에요. 이거 그 프로레슬링이에요. 아, 이런 손님을 보셨나? 이거 이런 손님은 어? 이런 손님은 어? 야! 엄마, 내가 진짜 분명히 봤어. 그 아저씨가 어쩐지 좀 들어갈 때부터 이상해 됐어. 목소리가 너무 못생겼었거든. 근데 막 나보고 나가라고 하면서 실책을 했더니 갑자기 막 몰이카면을 봤는데 아빠였어. 이 양반이 꼴불치 부러뜨렸다고 아주 그냥 새 꼴불치 살려고 알바를 시작했구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거 손님. 오야. 야,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야, 잘한다. 야, 힘내야 돼요 이 녀석들. 더 힘낼 수 있어요. 야, 저러다가요, 저러다 홈런 치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야.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홈런 치겠네. 홈런 치겠어. 아주 그냥. 여보, 아, 오해야. 아, 무슨 오해, 여보? 여기서 알바한다는 거 요루한테 다 들었어. 빨리 나와. 오늘 어떻게 없는 줄 알아? 사켓다 일로야, 도련님도. 형이 왜 여기서 나와? 나는 여기서 알바하고 있었는데. 빨리 와, 빨리. 오늘 아침에 왠지 모르게 엄마가 나갔네. 지금 지금 뭐야? 왠지 모르게 엄마가 없네. 아저씨, 아저씨가 어딨지? 봉수야? 가! 계속 가! 잠깐만. 가!